또 열정이 있는 거죠. 네. 아, 같은 또 동료들이 많이 응원을 왔네요. 김진아 선수는 이제 김광현 선수를 이제 응원하러 온 거고요. 네. 두껍게 뒤돌리기. 쳐서 키스는 일단 빼냈습니다. 네. 들어갔습니다. 김가영 선수의 첫 득점. 중요한 건 노란 공을 이렇게 두껍게 맞춰서 지금과 비슷한 궤적으로 일목적구 처리를 할수 있어야죠. 빨간 공 왼쪽, 노란 공 오른쪽. 네. 노란 공 오른쪽을 간다는 건좀 얇은 두께를 겨냥하겠다라는 거죠. 옆돌리기 섬세하게. 좋습니다. 원샷 득점. 코너를 바짝 돌아 나오면서 득점으로 연결되진 못했고요. 네, 김강희 선수 지금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뱅크샷 성공하면서 8대 4. 8대 2였지만 뱅크샷 한방또 이어지게 되면은 네. 금세 좁힐 수 있는 점수죠. 또 8대 2랑 8대 4는 느낌이 달라요. 그렇습니다. 힘을 아우, 실어서 굿샷. 좋습니다. 김강현 선수 득점 성공 1대 0. 회전력이 참잘 전달이 잘 됐어요. 끝까지 회전이 잘 먹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네. 자, 2세트에서는 김강현 선수가 먼저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돌리기. 아, 네. 연속 득점. 네, 김강희 선수의 부모님들이시죠. 네. 지난 시즌 이 왕중왕전 월드 챔피언십도 함께 하셨는데 장장 단. 어우, 잘 밀고 내려갔어요. 네, 득점 성공 7대 5. 여중생 때 처음으로 이제 포켓볼 대회 출전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때는 그 아버지의 그 엄격한 지도가 있어서 그땐 많이 좀 힘들어하고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지금도 좀 도움을 많이 주신다고 해요. 지금은 뭐 거의 이제 너무 잘해주니까. 네, 뒤돌리기, 득점 성공. 이제 한점 차. 김강현 선수는 지금 이제 3쿠션 플레이어로 열심히 LPBA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그래도 후진 양성을 포켓볼에서 아직도 하고 있거든요. 김가영 선수의 10이닝 공격. 이번에는 진행되고 와, 있습니다. 이거는 네. 없는 길 지금 만들었습니다. 네, 김가영 선수가 하나 풀어내네요. 네. 없는 길을 두껍게 밀어서 원에서 투갈때 커브까지 났거든요.
어우, 기가 막힌 네. 득점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점 차. 뒤돌리기에서 좀 아쉬운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뒤돌리기로. 네. 이번에는 놓치지 않습니다. 자, 동점. 8대8. 아, 2세트 원점으로 돌아왔고요. 스롱비아비 선수가 동점을 허용하면서 두 선수 모두 이번 세트 석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뒤돌리기. 네, 포쿠션 설계 좋았죠. 네, 연속 3득점. 9대8, 이제 김가영 선수가 앞서갑니다. 오늘 뭐 1, 2세트 통틀어서 처음으로 지금 리드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옆돌리기. 네, 짧게 가는 게 좋죠, 지금은. 김가영 선수가 10대8 세트. 세트 포인트, 김가영. 경기 시작 전에 두 선수의 기록이 거의 뭐 같다라고 봐도 뭐 무방할 정도로 비슷했잖아요. 네. 두 선수의 그래서 오늘 경기는 뭐 7세트는 그냥 가지 않을까? 네, 네.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옆돌리기 대회전으로 마지막 득점까지 김가영 선수가 만들어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래도 세트 타이를 만들죠? 네, 1세트 스롱피아비 선수가 가져왔다면 2세트는 김가영 선수가 가져오게 됐습니다. 아, 1승 1패 이렇게 초반부터 팽팽하네요. 김가영 선수가 뒤지고 있었지만 2세트 역전에 성공하면서 가져오게 됐고요. 두 선수 6이닝까지 왔고 많은 득점이 나진 않고 있습니다. 네. 득점 성공 국가칩으로 만들어냈습니다. 3대1. 두 선수가 이번 세 번째 세트엔 뭐 점수가 전부 1점, 네, 가뭄에 비오듯이 지금 점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연속 네. 득점이 나질 않고 있는 두 선수. 가뭄에 비가 조금 내리다 마는 네, 그런 분위기죠. 옆돌리기. 3세트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3세트에서 연속 득점이 나왔네요. 아, 이번엔 제대로 도는 건가요? 와. 아, 네. 코너에 동시에 맞으면서 가장 그래도 확실한 득점 네, 되는 장면이죠. 네, 김가영 선수도 초구 배치 포메이션 풀어냅니다. 지금 약간의 당점은 내려갔지만 이 끓은 게 아니라 충격력에 의해서 분리가 돼서 네. 코너를 바짝 도니까 뭐 완벽한 그런 네, 득점이 나오네요. 돌리기. 아,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연속 득점.
이런 앞돌리기 두께 공략이 일단 정확하게 김강현 선수가 느낌을 좀 잡아야만 네. 또 지금 위기에서 좀 벗어날 수 있죠. 이번엔 뒤돌리기로. 두껍게 밀어넣고 회전력으로 각을 만드는 거죠. 자, 연속 3득점. 김강현 선수 5세트 출발이 좋습니다. 사실 김가영 선수는 이번 세트를 따내야 다음 세트까지 이어줄 수 있거든요. 원뱅크 시도인데요. 부드럽게 스트로크 하는 게 필요하죠. 네, 두께 맞는 느낌 아주 좋았습니다. 쿠션에 붙은 빨간 공까지 처리합니다. 뱅크샷 성공하면서 단숨에 5대 0. 그리고 다시 김가영. 옆돌리기. 잘 네, 이어지고 좋아요. 있고요. 네. 들어갑니다. 6대 0. 와, 이번 5세트는 또 바로 김가영 선수가 앞서가네요. 최고의 자리를 놓고 두 선수가 지금 2년여 동안을 지금 경쟁을 했잖아요. 네. 이렇게 싱겁게 물러나면 안 되죠. 그렇죠. 뒤돌리기. 오늘 결승은 일단 두 선수의 그두 시즌에 걸친 그 치열한 경쟁이 일단락 일단 된다고 봐야죠. 그렇죠. 일단 누가 최강자인지 가리는 경기잖아요. 네. 좀 폭넓게 이렇게 기술 구사력은 김강현 선수가 좋고, 네. 눈에 보이는 길 있는 공을 이제 득점으로 연결시키는 그 득점력. 네. 그런 것은 송카즈 선수가 확실하게 조금 더 좋습니다. 자, 김가영 선수가 연속 3득점인데요. 네. 앞선 4세트 스롱피아비 선수의 흐름과 비슷합니다. 거의 반대 양상인데요. 네, 지금 스핀이 잘 들어가서 약간 짧은 느낌이 있었지만 회전력으로 3쿠션에서 길을 늘렸죠. 네. 9대 9, 그리고 7이닝까지 왔습니다. 앞돌리기. 아, 김강현 선수의 주무기. 네. 네, 통합니다. 자, 그러면서 세트 포인트. 세트 포인트. 이제 한 큐인데요. 아, 스롬피아비 선수의 표정 비장합니다. 뒤돌리기. 네, 당점 조절이 정확했습니다. 자, 김가영 선수가 이 네. 경기를 6세트까지 끌고 갑니다. 4세트부터는 이제 이닝 수가 확 줄어드는 네, 공격력들이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네, 두 선수의 실력이 나오고 있죠. 한 번씩만 풀어냈죠. 네. 그리고 김가영. 네. 다섯 번째 세트를 구한 앞돌리기예요. 네. 득점 성공. 적중률 높은 주무기가 계속 네, 5세트 후반에도 지금 적중이 됐고요. 6세트에도 시작이 좋은 김가영 선수입니다. 극도로 얇은 면을 노려야 됩니다. 노란 공 왼쪽 끝. 네, 섬세하게.
네, 들어가면 포지션 플레이는 덤이죠. 네, 연속 득점. 아, 덤이 안 나왔어요. 너무 굴러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맞으면 다음 공 포지션은 덤인데 여기서 빨간 공 오른쪽 측면을 맞고 네, 조금 더 느리게 가는 게 일단 좋았고요. 네. 바로 길게 쏘아 올리는 선택을 했죠. 네. 잘 뽑아냈습니다. 네, 득점하시고. 아, 김가영 선수 3대. 그리고 이번엔 옆 돌리기. 아, 정확하게 컨트롤 됐습니다. 아, 이것까지 네. 놓치지 않습니다. 연속 득점 만들어내면서 4대 0. 네, 5-6세트는 정말 뭐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요. 이런 공이 이 정도 정확하게 갔다라는 건 지금 김강 선수의 그 몰입력 네. 괜찮은 거죠. 근데 지금 내 공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민혜 선수 지금 모습 보이는데 이민혜 선수가 또 웰뱅 톱랭킹 그렇죠. 수상을 하기 위해서 네. 네, 현장에 있는데 조별리그에서 참 좋은 모습 보였었거든요. 그렇죠. 이따가 또 시상식에서 아 제대로 걸었어요. 김가영 선수가 6대5 달아납니다. 기가 막히게 걸었습니다. 이번엔 옆 돌리기. 네, 빨간 공이 빅볼이기 때문에 투뱅크도 있었지만 뭐 굳이 지금 복잡한 후뱅크를 갈 필요가 없었고요. 자, 김가영 선수가 이번 세트 가져오게 되면 네. 마지막 세트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두 선수의 승부는 그 스토리 자체가 거의 뭐 드라마 같아요. 네. 김가영 선수의 9이닝 공격. 네, 걸어치기, 비껴치기 다 좋은 상황이에요. 아, 굿샷. 네. 네. 여기서 김가영 선수가 뱅크샷. 세트포인트. 아, 스롱피아비 선수가 따라왔는데 아, 정말 이렇게 맥이 빠지게 달아나네요. 네. 네, 이 나머지 한 점은 보통 여느 때 한 점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죠.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일단은 김가영 선수의 주무기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한 네, 그런 배치죠 지금. 앞돌리기 노란 공 빅볼이에요. 네, 저 조그만 틈 하나 있는데 그것만 네, 빠지지 않으면 자 결국 없죠. 김가영 선수가 네. 마지막 세트까지 이 경기를 끌고 갑니다. 와, 지금 4대 1 끝나는 분위기에서 네, 3대 3 만들었습니다. 와, 두 선수가 정말 그야말로 이름값을 하네요. 네. 김가영과 스롱피아비 선수 두 선수 상금 랭킹 1, 2위의 맞대결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김가영 선수가 네, 스롱피아비 선수보다는 네,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치자마자 관중석에서 좋아 좋아 이렇게 나왔고요.
4단 당점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좀 튕겨서 코너에서 좀 쓰리 쿠션으로 올라오게 만들었어야죠. 네. 자, 첫 공격. 네. 잘 풀어냈습니다. 김진아 선수도 잘 올라가다가 지금 중요할 때 되면 지금 계속 번번이 미끄러지거든요. 네. 어우, 굿샷이에요. 자, 연속 득점. 송피아비 선수가 시즌 그랜드슬램을 지금 뭐 눈앞에 바로 두고서 그렇죠. 네, 지금도 어떻게 될지 그리고 다시 김가영. 네, 한 샷, 한 샷이 지금 살떨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닝도 길어지고 있고요. 네, 얇은 면을 치고 나가야죠. 어, 쓰리뱅크인가요? 네. 뱅크샷이었습니다. 자, 뱅크샷. 와, 여기서. 아, 어, 여기서 큰 게 하나 터져주는데요. 아, 다른 샷을 구사하는 줄 알았는데 저는 그냥 얇게 맞춰서 뒤돌리기를 가지 않나 했더니 어우, 김강현 선수 과감한 선택이 있었습니다. 네. 자, 여기서 두 목적구 사이로 뱅크샷. 잘 쳤어요. 네. 정말 한 방 두 점짜리를 만들어낸 김가영 선수, 그러면서 7대5. 네, 지금 이 중요한 이 장면에서 한 큐가 터질까요? 네, 특별할 거 없죠. 앞에 있는 노란 공의 왼쪽 부위를 정확한 두께를 맞추는 맞춰야 됩니다. 옆돌리기. 좋은 포지션은 네? 덤이 될 수 있죠. 자, 8대5. 이제 우승에 한 발 더 다가섭니다. 3뱅크 열렸습니다. 아, 이 상황에서도 참 침착하게 맞추고자 하는 그 두께를 맞춰냈어요. 네. 빨간 공을 그 자리에서 거의 안 움직이게 하는 두께 조절이 필요한데요. 옆돌리기. 아, 두껍게 먼저 보내나요? 자, 이 공이 그래도 많이 나오네요. 제가 좀 잘못 본 거죠. 9대7. 이제 김가영 선수는 우승 트로피까지 두 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두 시즌을 연속 월드 챔피언에 갈 수 있을 것이냐. 네. 네. 지금 노란 공 왼쪽을 역회전을 좀 써서 네. 빨간 공 있는 코너 쪽으로 바로 네, 공략을 시도할 수 있죠. 네. 뒤돌리기. 와, 잘 쳤어요. 아, 네. 네. 김강 선수가 이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네. 매치 포인트. 챔피언십 포인트인데. 네, 챔피언십 포인트가 됐습니다. 네.